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작은 쇼폭백입니다. 작지만 순납력은 좋습니다. 다이어리, 장지갑, 핸드폰, 간단한 뷰티 세트 등등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용으로 좋고요. 역시 가벼운 것이 장점이고 크게 처짐이 없는 것 또한 장점이겠습니다. 뜨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로의 사이즈는 2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고요. 손잡이부터 전체적인 길이는 44cm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쁜 쇼폭백 뜨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사슬을 떠보겠습니다. 매듭사슬 하나 해주고 사슬을 28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28개를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이 사슬은 내가 좀 작은 더 작게 아니면 더 크게 해서 한두 코 정도 짝수코로 두 코 정도 늘려서 감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해주신 후에 편물 돌려보면 여기 28번째 코죠. 이 28번째 코에 뒤에 코산이 있습니다. 이 코산에다가 쭈루룩 떠줄 건데요. 실 감아서 긴 뜨기 첫 번째 코산에 바늘 넣어서 긴 뜨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걸리면 한꺼번에 빼줍니다. 해서 긴 뜨기 하나, 그 다음 옆에는 그냥 실 끌어와서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하나 해서 긴 뜨기와 빼뜨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떠줄 겁니다. 끝까지 긴뜨기 한 번, 또 빼뜨기 한 번. 지금 이렇게 코산에다가 떠주고 있습니다. 또 긴뜨기 한 번, 또 빼뜨기 한번 해서 이와 같이 볼록볼록 여기 코산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코산에다가 끝까지 떠오겠습니다. 끝에 빼뜨기로 끝이 났습니다. 짝수코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슬 하나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신 후에 또 실 감아서 여기 첫 코 이렇게 보시면 코가 위쪽에서 이렇게 쭈루룩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거는 그 전단에서 빼뜨기, 좀 긴 거는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뜨기한 부분에는 긴뜨기로, 그리고 긴뜨기한 부분에는 빼뜨기로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떠주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긴뜨기로 시작을 해서 빼뜨기로 끝이 나면 됩니다. 해서 끝까지 떠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끝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앞쪽으로 돌려서 또 긴뜨기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3단째 떠주고 있습니다.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내가 원하는 단수까지 떠주면 됩니다. 3단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3단 끝까지 떠주었으면 또 사슬 하나 해주고 변물 앞으로 돌려서 또 실 감아서 긴뜨기부터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4단 또 끝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4단까지 다 떠왔습니다. 해서 단수 세워주실 때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 하나,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이와 같이 단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쭉 단수를 높여서 오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쭉 단수를 높여서 쭉 떠왔습니다. 실 한 볼을 다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다 사용을 하면 다음 실을 계속 연결을 해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네, 단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서 떠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로 접어줄 겁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접어서 서로 연결을 해줄 건데 그러면 이미 이쪽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여기에 맞게끔 쭉 떠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수 생각을 해서 떠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가 저는 21cm 필요한 구간은 세 구간 하나, 둘, 세 구간 해서 21cm에다가 3을 3의 배수로 cm를 떠주면 됩니다. 저는 63cm 정도 떠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해서 지금 63cm까지 저는 떠주고 모양을 맞춰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 단, 한 단 이렇게 정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cm를 정할 때 여기 가로 사이즈의 3배를 해보시고 그 cm만큼 우선 떠보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쭉 원하는 높이에 단까지 떠왔습니다. 해서 사이즈를 재보았더니 끝에서 쭉 재보았더니 63cm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로 사이즈가 21cm가 나왔기 때문에 21에서 3배를 떠준 길이 63cm를 재서 떠왔습니다. 뭐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본인 여기도 넓이 재보시고 그 다음에 길이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꼬리실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실을 위쪽으로 가게 놔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겉면이고 이쪽이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어느 쪽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꼬리실 이어줄 때 그 부분을 안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반을 딱 접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반대편 또 접어준 다음에 이 사각 부분을 또 이와 같이 접어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장이 됐으면 이제 실을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었으면 사슬 하나 해준 후에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해준 후에 실을 잘라서 편물 사이사이에 숨기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양을 다
이렇게 갖추었으면 서로 편물을 길이 이어줄 겁니다. 해서 이어줄 건데 조금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줄 겁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이어줄 때 여기서는 끝에서는 맞지만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모양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해서 밑단은 조금 넓고 올라갈수록 조금 이렇게 좁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딱반 접었을 때 그 아래 센터를 딱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요. 모양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올록볼록한 곳을 이렇게 맞춰서 모양대로 연결을 해줄 때딱 반을 접었을 때요 가운데쯤, 여기 가운데 부분을 센터로 잡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돗바늘 하고 적당히 여기 편물 이어줄 정도 실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에서 꼬리실을 숨긴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적당히 꼬리실 몇담 정도 숨겨서 한번 묶어주고 안쪽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내려오면 여기 실 정리하기가 좀 약간 불편하죠? 준 다음에 내가 마커 표시한 위치까지 땀을 타고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마커 표시한 곳까지 이렇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다음 내가 연결해줄 부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주었으면 저는 한 요만큼 정도, 한 무늬 정도 살짝 겹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무늬가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게 한 줄씩 내어져 있는 무늬끼리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먼저 보통 보이는 무늬대로 이렇게 한 줄씩 빼주고 연결. 그 다음 코 같은 위치에 있는 코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옆에를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코 부분 위치를 살짝 맞추면서 이렇게 연결 틀어지지 않게 잘 잡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한 곳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은 어느 딱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까지 우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떠줍니다. 서로 연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또 연결. 다음. 왜 나랑 무늬가 틀리지? 하는 경우에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게 서로 반대편이 무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결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무늬 봐주시고 맞는 위치에 들어가서 연결 해서 어느 교차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슬슬 교차 지점이 오면 잘 잡고 끝까지 해주었으면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교차가 됩니다. 해서 여기를 보시면 같은 위치이기는 한데 여기 바깥쪽 선들이 아니라 이제 안쪽 선에서 잡아줄 겁니다. 이 무늬 중에 한쪽씩 하나씩 잡고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은 여기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해서 점점 이와 같이 이렇게 잡아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한 줄 어림잡아 내가 들어가야 하는 그 방향에 몸통에 한 줄을 잡아서 이렇게 꽉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들어가주고 같은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 방향대로만 그냥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막 딱 위치에서 여기와 여기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현미리 되진 않겠죠. 왜냐면은 서로 다르니까. 그 어느 정도 위치 정도만 이렇게 서로 위치 정도만 이 선 줄을 보고 위치 정도만 설정을 해서 서로 편물을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서로 벌어지지 않게 그냥 한 번 정도만 더 넣어주고 편물 안쪽으로 정리해서 오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여기 무늬만 이렇게 맞게끔 위치만 잘 잡아서
어린 자가서 그냥 서로 연결을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 대칭이 되게끔 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었잖아요. 근데 연결을 해주고 보니까 뭐 살짝 뭐 이렇게 좀 약간 틀어진다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끈을 다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코너부터 끈을 떠주는데, 끈의 넓이를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저는 네코를 사용을 해서 끈 넓이를 정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끈을 쭉 떠서 여기 끝에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떠준 다음에 가운데서 연결을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해주면 되겠죠? 저는 양 사이드로 떠서 가운데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코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쯤에 실 끌어와서 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이 같은 자리 말고 그 다음 코 자리에 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해서 지금 떠준 이 코, 긴뜨기 코에 마커 표시해주고, 그 다음번 코에는 빼뜨기 하나 해주고, 다음번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 빼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해서 편물 돌려서 또 빼뜨기로 끝이 났으니까 긴뜨기 해주고, 또 빼뜨기, 긴뜨기, 다음에 빼뜨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바디, 몸통 했던 방식 그대로 쭉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장은 끈 탄성을 생각을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편물이 물건을 넣었을 때 약간의 탄성이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끈 길이를 내가 어깨에, 저는 숄더로 뜰 거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춰서 한번 떠오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을 해서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 뜨셨으면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신 후에, 그다음에 또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서 오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 한쪽씩 떠주었는데요. 25단씩 떠주었습니다. 단을 세주실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 해서 25단을 저는 떠왔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마감을 해주시고, 한쪽은 조금 연결할 수 있는 실을 남겨준 다음에 실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돗바늘 끼워주고요. 그다음에 서로 네 코씩 떠주었지만, 현물상 이렇게 예쁘게 서로 잡고 떠주면 됩니다. 끝에를 한번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떠주었으면 코 위에 한 줄씩 잡아주고, 또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꼬리실 감춰서 떠줘야 되잖아요. 꼬리실 감추면서 뒤쪽도 같이 연결해 줍니다. 뒤에 남은 한 줄도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편물 사이사이에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숨겨서 실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저는 여기에 잠금 장치를 달아줄 건데요. 달아주셔도 되고 달아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뜨개로 써주셔도 되고 이런 부자재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금 장치도 한번 달아줘 보았습니다. 해서 모든 뜨개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뜨기 간편해서 선물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흔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넷백 한번 뜨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뜨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네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